한글 창제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자음의 기본자가 있어요. 모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본 자음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네요. 자,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기억이래요. 혀뿌리가 이게 기역 모양인가요? 그 다음에 니은은 혀가 이 이빨이죠. 여기가 윗몸에 붙는 모양이 혀가 이게 니은 모양이잖아요. 니은이래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여기가 미음 모양이야. 미음할 때 응? 미음. 또이 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시옷인가 봐요. 아, 헷갈리는 거죠. 목구멍 모양을 만들었어요. 아무튼 뭐예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뭐 혀뿌리가 그리고 뭐예요? 혀뿌리 혀죠. 또입 모양 그 다음에 이 모양, 이의 모양, 목구멍 모양, 그죠? 목구멍, 이, 입, 혀, 뭐 이런 거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기본자가 있다. 가획자예요. 우리 자음 기본자에다가 뭐를 한 거예요? 소리가 더 획을 더 자음 기본자에다가 획을 그으면요 소리가 세진대요. 그래서 획을 더한 거예요. 다섯 가지에다가 기본자 다섯 가지에다가 획을 하나 더 걷죠. 그 다음에 획을 하나 더 걷어요. 획을 두개 걷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옆으로 나갔죠. 그죠? 획이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획이 더 나갔어요. 또 하나 더 나가고요. 하나 더 나가고 두 개가 추가됐어요. 아홉 개가 생겼네요. 여기 있는 거 아홉 개. 얘가 뭐라고? 가획자예요. 이체자예요. 우리가 못 보던 거예요. 여기 이거랑은 틀린 거예요. 이거랑은 틀린 거예요. 여기 꼭지가 달렸어요. 사과 모양이에요.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고요. 그죠? 리을이 있어요. 형태만 보면 그저 가획자 같기도 한데요. 소리의 성질로 보아서 그죠? 소리가 얘네가 센 놈들이 아니에요.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체자라고 그래요. 이체자.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애들. 병서 보도록 할게요. 그 나란히 붙여서 쓰는 게 뭐예요? 병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를 쓴 거예요. 두 번씩 쓴 거예요. 두번 써서 만든 거예요. 나란히 두번 써서 만든 거, 병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20, 28글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가획자, 기본자, 가획자가 얘가 기본자인가? 여기서는 이거 다 가획자죠. 두 개는. 아무튼 이 여섯 가지를 갖다가 두번 나란히 쓴 거예요. 병서. 그다음에 우리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봤고요. 모음 글자를 보도록 할게요.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뭐요? 땅, 사람 이렇게 이걸 삼제라고 그러죠. 이거를 본떠서 만들었대요. 모양이 둥근 것은 이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이고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죠. 뭐야? 천지인 이렇게 돼요. 자, 합성의 원리 적용 글자 볼게요.
일부 모음 글자에 점을 다시 더하여서 만든 거예요. 모음 기본자 중에 예에다가 예를 한 번만 합쳐서 만든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초출. 한 번만, 점을 한 번만 한걸 초출자. 또이 초출자에다가 점을 한번 더한 거를 재출자라고 그래요. 재출자. 응? 창자 원리 볼게요. 이거 점을 갖다가 한 번만 찍었죠? 한 번만 찍었죠? 한 번만 찍었죠? 한 번만 찍었어요. 초출자. 재출자는 두 번씩 찍었죠? 이 초출자에다가. 그거를 우린 재출자라고 해요. 초출자, 재출자. 뭐, 아까 앞에서 왔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있었고요. 기본자에다가 초출자가 있고요. 거기다가 재출자가 있어서 11, 17에서 28자가 휴대전화 자판에 있는 애들은,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더라? 저 자판을 원장님은 이런 자판 쓰는데, 여기에서도 설정이 나는 저런 거 싫더라고. 천재인으로 나와 있는 거 설정이 있더라. 뭐가 설정이지? 2단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핸드폰에 있는 거야. 모여있는 자음과 모음의 관계는 여기에 지금 모여있죠? 여기에 모여있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순서대로 여기 있어요. 지금 표시한 게 여기 그대로 있는 거죠. 가액의 원리를 활용해서 제한된 자판으로 자음을 모두 입력할 수 있어요. 가액의 원리로. 합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모음의 기본자만 있는 자판으로 모든 모음을 입력할 수 있어요. 한글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알수 있어요. 15세기 한글 창제 원리가 현대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